저번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던 김용 씨. 그러니까 그분도 이재명 씨 예. 밑에 측근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운이 어떤지. 내가 정진상인가 그분은 제갈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. 이분은 관훈장이지. 맞서 싸우는 사람이고 상처가 많으실 거야.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며칠이라도 뭐 구속 같은 것도 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많이 이렇게 싸우실 것 같아.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장수지 장수. 그리고 자기가 믿고 하는 그런 신의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섬기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양반을 위해서라면 아마 제일 선봉장에 서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주실 분인 거지. 사람은 굉장히 선인공자 같이 생겼는데 뭐 싸움이라는 게 뭐 치고받고 그런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뭐 언어나 뭐 쉬운 말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. 뭐 정치적인 게 됐건 뭐가 됐건 참 승부사다. 강한 사람이다. 굉장히 외모나 이런 거는 몰라. 선비처럼 그려지는데 잘 몰라 실은 나 그 사람 얼굴도 테레비를 잘 안 보니까. 근데 그분은 참 승부사고 충신인 같은 분이라고 보여져. 관훈장이지 관훈장. 운은 좀 어때요 운은?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. 상처를 많이 입고 계실 거고 그에 비하면 또 그분의 또 가족들까지도 아마 이렇게 상처를 많이 다들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면은 뭐 밑에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상처는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분도 좀 잘 견디시라고 내년이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네.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.